스토킹 신고를 7번이나 했지만 끝내 보복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회 일부 이상현 차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사건 영상을 보긴 했어요. 범행 시간을 보니까 한참 거리에 사람이 많을 그 저녁 시간대였더라고요. 네, 피해자인 50대 여성,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저녁 시간인 7시 28분, 가해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이 범행 당시 CCTV 화면인데요. 식당에서 한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피해 여성이 달아나자 바로 따라잡아 벽 쪽에 몰아세운 뒤 폭행했습니다. 아, 지나던 시민들이 제지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네, 시민들이 남성을 제지해 경찰에 인계했고요. 이후 구급차도 출동해 여성을 이송했는데요. 여성은 중태에 빠졌다가 다행히 지금은 의식을 찾아 경찰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피해자와 가해자 전 연인 사이였던 거잖아요. 어쩌다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겁니까? 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에 헤어진 전 연인 사이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다시 만나달라는 내용과 함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메시지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성이 찾아올까봐 두려웠던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남성에게 추가 스토킹 행위를 하면 즉각 형사 입건하겠다라고 경고문을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시각이 6시 15분이고요. 불과 1시간쯤 뒤 남성은 흉기를 들고 여성을 찾아가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스토킹 신고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경고만 한 건가요? 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 처벌은 원하지 않고 따끔하게 경고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스토킹 피해 신고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스토킹 피해 신고 당일을 포함해서 모두 7차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요. 지난해 11월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을 땐 남성으로부터 다시는 스토킹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결국 처벌은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할수 있는 일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스토킹 범죄 자체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처벌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부담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우는 건 가혹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여성 영무원이 살해당한 스토킹 보복 사건 당시에도 같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당시에는 한 목소리로 촉구했지만 결국은 회를 넘겼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